그렇다면 박인수 씨는 현재 정확히 어떤 상태인 걸까? 옆에의 그 모든 사물들을 의식하는 것이 순발력이 완전히 떨어졌다고 표현해야 하나? 인지. 네, 인지 능력이 모든 것이. 네, 밥 먹기 싫어 했는데, 아까는 밥 먹는다 그랬거든. 근데 금세 밥 먹기 싫어 그러는 거야. 나 다 차려놨는데, 그러면, 밥 먹기 싫어 그러면 금세 그래. 밥 먹기 싫어! 내가 빨리 따라 해야 돼.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나 왜 밥 안 줘? 그래요. 선생님,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커피 한 잔 드릴까? 커피. 따뜻한 거 드릴까요? 시원한 거 드릴까요? 따뜻한 거. 알았습니다. 코카콜라는 좀 맞아. 네? 코카콜라 맞아. 코카콜라 맞아. 자기 참 이상해. 꼭 있는 거는 사월에 사오면 없는 거를 안 먹던 걸 꼭 찾아요. 그럼 그만두라 그러지. 그래,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커피 줄까요? 사이다 줄까요?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해. 커피, 사이다? 아, 그만둬, 맞아. 그래, 둘 다 안 해? 알았어. 남편과 출구가 보이지 않는 신랑이를 볼 때마다 고작 할 수 있는 거라곤 옥상으로 올라가 빨래를 널거나 걷는 일일 뿐. 아유, 집게를 집으면 이렇게 땡겨 이런데 실제로. 어이, 몸이 좀 불편하세요? 아파요. 팔하고 발목, 손가락. 안 아픈 데가 없어. 요즘에 약간의 기억은 잃어가지고 췌장암 수술하고 나서 그런 후유증도 있는데다가 또 저혈당으로 쓰러져서 단기 기억 상실도 왔는데다가 그랬는데 그거를 잘 좀 이렇게 했으면 완치는 다 안 되지만 조금은 좀 정상인 부분이 조금은 더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쉽고 애통한 마음이 정말 많아요. 본배 가수 박인수 씨와 곽복과 씨는 1972년도에 결혼. 아들까지 낳고 살았지만 결국 5년 만에 결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랬던 두 사람이 38년 만에 재회했을 때 박인수 씨는 췌장암 수술을 거쳐 저혈당 쇼크로 인한 단기 기억상실증까지 걸린 상태로 11년째 요양원에 머물던 중이었습니다. 나를 보더니 나 좀 살려줘 하는 그 눈빛이었어. 나 데리고 나가줘. 나 좀 도와줘. 막 그 눈이 뭔가 눈물이 고이고 막 그 눈빛이 나한테 애글 하는 눈빛 있잖아. 왜? 나 좀 여기서 나를 데리고 가. 왜 너네들끼리 가 하는 그 눈빛. 거기에서 내가 돌아서서 너무나 울었어요. 못 나오고. 난 그걸 읽었어요. 눈빛에서. 그리고 그 불빛에 박인수 씨 눈동자에 눈물이 확 고여 있는 거예요. 박인수 씨의 눈빛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그녀는 결국 38년 만에 재결합을 결심했지만은 그것은 이미 만신창이가 된 옛 남편을 보살펴야 하는 누가 봐도 호생길이 훤한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루 24시간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돌봐야 하는 간병인이나 다름없는 삶. 게다가 힘들게 살아온 시절 탓에 박인수 씨는 특히 집착하는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먹을 것은 자신이 직접 뚜껑을 따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뚜껑을 따더라도 자신이 보는 앞에서 따야 한다고 합니다.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우리 그 이제 이렇게 기억을 잃고 만났을 때에 2년 전에는 기억력이 조금 시간이 길었었어. 생각하는
기억을 갖고 있는 게 지금보다는 조금 길었지. 근데 제가 커피를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왜 꼭 저기 본인이 따고 우리가 딴 거는 왜 안 마셔요? 옛날에 아주 나쁜 나를 뭘 타서 먹였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자기가 뭔가 이게 다 남아있었던 거야. 대체 박인수 씨는 얼마나 혹독한 삶을 살아왔던 걸까요? 아무리 기억이 지워졌다 한들 고통스러운 순간만은 내리에 남아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또 하나의 기억. 바로 어린 시절 미국에 입양됐던 당시부터 굳어진 식성입니다. 진짜 참 어쩜 저렇게 깡통 저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미국산 통조림 음식을 제일 잘 먹는다는 박인수 씨. 통조림 음식은 어떻습니까? 맛있게 먹으면 그만이죠. 아주 사탕 드셨네. 자, 요거. 잠깐만. 식사를 마친 남편을 다시 제자리까지 부축하는 것조차 자신의 목인 고달픈 일상이지만. 아이고, 소원 풀었네. 자기 먹었어. 남편의 기분이 좋아지면 덩달아 자신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 맛있어. 맞아. 지금처럼 기분 좋은 순간들이 남편 박인수의 인생에 얼마나 있었을까? 그녀는 사뭇 궁금한데. 원래 고정은 이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잘 때 이렇게 보면 참 가슴 아파요. 얘가 또 이거 뭐 시간상에 자기가 뭐를 하고 어떻게 하고 잠이 들었는지 우리한테 무슨 화를 내고 무슨 말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천진난만하게 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같이 막 내가 화낼 때가 있어요. 못하라고 막 화를 내면 눈이 이그만 나를 곧 주먹으로 때리듯이 와요. 그건 자기가 아닌 거예요. 아내도 모르는 그의 삶을 알아보기 위해 지금부터 가서 박인수의 인생의 궤적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볼까 합니다.